이 부동산 관련된 거는 정치인들보다는 너무 한쪽에 치우친 관점을 안 가진 그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너무 변동이 많고 그 정책적인 변화나 본인들이 그 지역구라든지 그런 걸 너무 많이 듣고 하니까 네네. 정책이 너무 자꾸 바뀌어요. 아, 이렇게 했다가 그런 것도 저렇게 있죠. 했다가 바뀔 때마다 너무 바뀌니까 그 한쪽에 그 너무 좀 치중되지 않은 그런 전문가들로 이제 구성이 돼야지 주택시장이 제대로 나가지. 너무 변동폭이 커가지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고 잦은 규제 정책 검토도 안돼 있고 연구도 안돼 있는 분들이 거의 뭐 이념적이라든지 뭐 주택을 바라보는 철학으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점이 좀 문제로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전문가 출신으로 계속 조금 방향을 설정을 하고 몇년 동안은 갔으면 좋겠다는 이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최초의 전문가 장관이 아니라 최초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그냥 이제 이번을 시작으로 좀 전문가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네. 네. 아, 그래서 근데 몇 또, 년간의 검증을 해봐서 그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정치인이 가더라도 한번 정도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뭔가 국회의원, 좀 강한 국회의원이 오지 않으면 국회의원한테 휘둘리느라고 행정을 못하고, 근데 국회의원이 오면 좀 비전문가라서 좀 비전문가 티가 너무 많이 나고. 그거는 좀뭐 장단이 있지만 뭐 아무튼 댓글로 댓글이 드디어 임대인 협회에서 오셨다고 청문회를 보셨다고 하네요. 너무 예전에 감사합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독립적인 성향이 좀 있었고, 한국은행도 뭐 그렇긴 한데, 기재부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휘둘리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국토부도, 그런 휘둘리는 모습이 안 보였으면 좋겠고, 또 그런 전문가들이, 자꾸 이렇게 장관으로서 배출이 되면서, 관련된 그 전문가들의 그 의견이 지지를 또 받으면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래서, 네, 갔으면 자연스럽게 좋겠습니다. 정책 얘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메인입니다.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래서 변창흠 시대가 오면 어떻게 정책이 바뀔 것인가? 지금 뭐 핵심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뭐몇 가지 정도 되죠? 일단은 도심에 대해서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니까 도심만의 주택 공급을 먼저 그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항상 그 뒷북에 가까운 뭐 규제책 이야기들이 계속 그렇죠. 나왔잖아요. 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면은 그렇죠. 뭐 짧게는 한달 길게는 한석달 뒤에 네네. 거의 지정이 되고 하니까 이런 이미 다 것들을 오른 뒤에. 뭐 주식을 예를 들으면서 그거를 좀더 빅데이터화하고 그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네네. 대응한다라는 그런 것들 그런 규제 책에 대한 의견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맞는 방향인지 뭐 틀린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뭐 1가구 1주택에 대해 아, 1가구 1주택 법. 예 예, 참 말이 그거는 많았죠. 네 그거는 하는데 그거 좀 의아스럽게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네, 같고. 1주택. 자, 뭐, 정리를 하자면. 1번, 서울 도심에 공급을 늘리겠다. 하나의 1번 공급책이고. 2번이랑 3번은 투자 수요를 억제하겠다. 그러니까 무주택 실수요자 외에는 이 주택 시장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겠다. 요게 이제 골자인데, 뭐 사실 뭐 정도의 차이일 뿐, 저는 김현미 장관이 하던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하지만 강도가 좀더 높은 거죠. 근데 이제 변창흠 장관도 청문회에서 계속 말했던 게 자기는 실무자 경험이 있어서 서울에서 사람들이 다 땅이 없다, 땅이 없다 하는데 내 눈엔 너무 많다. 정말 뭐 역사만 봐도 그러니까 지하철 역만 봐도 300개에 달하고, 여기 역세권을 지금 350m로 일시적으로 늘려놨는데, 이걸 500m로 늘리면 서울 면적 절반은 추가 공급이 가능한 땅이다. 지금 역세권의 용적률이 평균 160%인데, 이걸 300%로 올리면 막대한 도시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거 답변할 때랑 이거 답변할 때 눈빛이 달랐어요. 정말. 엄청. 엄청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이거는 반드시 추진하고 싶다는 것처럼, 정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서울 공급책의 핵심인 것처럼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심 공급 방안. 도심 공급 방안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요. 그 공급이 꼭 역세권 위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 있고요. 또이 역세권 공급 방안 이게 나오고 제가 장담하는데
이제 변 장관의 그 말을 인용을 해서 뭐 부동산 관련, 뭐 개발 그렇죠. 관련 개발 사람들의 호재죠, 이제. 이제 블로그나 네. 포스트 이제 네, 도배가 난리 되기 나죠. 시작합니다.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역세권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러면서 이제 이제, 아마 그 예. 주변의 토지값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난 그렇죠. 앙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뭐 용산하고 그렇죠. 여의도 용산도 개발하는 그렇고. 거나, 그러니까 공공이 개입하는 게 집값을 안정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공공 참여 개발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토지 가격에 큰 문제점을 가져올 것 같은데, 그 토지에서 어떤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 또 그것을 철저하게 환수를 하겠다라고는 이야기는 맞아요. 하지만, 그 환수하게 된다면은 고밀로 역세권에 지었어요, 주택들을.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뭐 건물이 될수 있고 주택이 될수 있겠죠. 그곳에 교통 그 유발되는 교통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뭐 맞아요. 일조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일조에 대한 피해들,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 보상 같은 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뭐 일조가 큰 문제긴 하죠. 일조가 크죠. 거기에 뭐 정주 환경이 고밀로 세워진다고 해서 맞아요.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그 고밀로 하면은 큰 맞아요. 문제가 생길 수 그리고 있거든요. 교통, 이거 특히 뭐 이번에 저기 아그 어디였죠? 태릉도 이제 추가 공급 1만 가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 지자체에서 바로 반대했던 문제가 여기 교통이 지금 얼마나 여기 많이 막히는데 1만 가구가 추가로 들어오면 도대체 여기 교통량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냐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집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부차적인 문제, 이만큼의 인구가 늘어났을 때 문제가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검토가 꼭 필요하다. 근데 아마 역세권으로 하면은 역하고 가까우니까 주차장을 최대한 없애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주차를 설치를 하면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주택, 저렴한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고밀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고밀로 개발을 한다면은 그것도 뭐 지하공사뿐만 아니라 지상으로 올라가는 그 고밀도 상당한 공법이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건설 비용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걸 낮춘다고 하면 품질이 저하될 그렇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뿐만 아니라 뭐 일조나 주변에 그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안에서 쓸수 있는 뭐 1인당 소비되는 여러 가지 뭐 인프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굉장히 있죠. 줄어들고, 만약에 건물을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또 유동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뭐 건물이나 뭐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개발 이익이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월 임대잖아요. 거의 그렇죠. 수익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큰그 호재로 작용을 할수 그렇죠. 있으니까 아마 블로그가 됐던 포스트가 됐던 도배를 할 겁니다, 한동안. 그러니까 지금 질문도 주셨지만 그럼 집값 다시 오르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변창흠 장관이 말한 이 안이 그대로 실천이 되면 저도 가격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용적률을 높여서 집값이 안정돼야 된다라는 이게 맞으려면은 막 홍콩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볼수 있잖아요. 뭐 지금 2번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홍콩 빅토리아 파크에서 본 전경이라고 해서 가졌는데 정말 홍콩 가면 정말 빌딩들이 높잖아요. 홍콩은 지금 용적률이 1000%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구룡반도 이런 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800%인가 750%인가 그럴 거예요. 용적률이. 그리고 3번 사진 보시면은 가까이서 본 아파트 사진 이렇게 나와요. 인터넷에 금방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정도로 높게 짓는다는 겁니다. 용적률을 높인다. 이거는 뭐 이따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용적률을 높인다는 건 건물 층수를 높여서 가구 수를 늘린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까 일조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주택법상으로는 이 건물 높이와 1대1로 이 높이만큼 거의 1대1로 이 동간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동간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집을 같은 부지에 집을 더 많이 동수를 늘릴 수가 없는 문제도 사실 있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이 동간 거리 규정을 그좀 풀어줘야죠. 만약에 근데 동간 거리로 한 절반 정도로 해줬다.
그럼 거의 1층, 2층, 뭐 저층부 사람들은 반지하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거든요. 거의 햇빛이 들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집을 그냥 늘린다 해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부산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부산에 그 해운대 가면 그 LCT 제가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런 일조권 문제 때문에 르포를 갔었는데, 정말 그 반경 500m 가까이가 다 이렇게 햇빛이 안 들어요. 그 주변에 그 역사 두 개를 거칠 정도로 반경이 넓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해를 볼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좀 큰 문제다. 이게 용적률을 일방적으로 막 높인다고 해서 딱 이게 뭐 정말 마냥 좋은 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LCT가 이제 용적률이 한 1000%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서울에도 뭐 저런 뭐 1000%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300%만 해도 지금 한 20층짜리가 용적률 150%를 받았다면 그럼 한 40층 가는 거죠. 기본 용적률만 높인다고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홍콩 집값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죄송해요. 제가 말이 길어지네요. 4번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제가 그래서 홍콩 홈프라이스 인덱스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센터시티 지수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만 달러 기준입니다. 좌측에. 지금 홍콩 평균 집값이 170만 달러 정도 되는 건데, 그거 한화로 하면은 18억, 19억 왔다 갔다 합니다. 18억 한 8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뭐 소득 때문인가? 홍콩 사람들이 소득이 높으니까 집값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홍콩 중위 임금을 찾아왔는데 18년 기준 270만 원이다. 서울이 22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딱히 우리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용적률을 막 높여놨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는 건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뭐 뇌피셜로 말하진 않기 때문에 자꾸 어려운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네. 그 금액이 높다라고 하긴 해도 저게 홍콩 같은 경우는 토지가 아니라 건물에 대한 그 사용권이잖아요. 그러면은 땅값 포함하면 이제 뭐. 땅값을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가격이면 그렇죠.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토지 값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토지 값이 굉장히 건축비는 뭐 사실 얼마 안 하죠. 그렇죠. 근데 450만 원. 근데 아까 18억, 19억이라고 하면 여기 만약에 토지 값까지 고려를 했다라면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득 이상으로 훨씬 엄청 비싸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역세권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역세권을 선호를 하는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뭐 신혼부부나 1, 2인 가구들, 뭐 직장하고 출퇴근이 가까운 곳이 필요한 건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역 가까운데 집을 지어 놓으면 나중에 역하고 먼 곳에 상업 공간이 생기겠죠. 아, 그렇죠. 그러면 지하철 타고 내려서 이제 회사를 길게 걸어가야 되는 거로 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요 업무 지구는 계속 더 업무 지구가 몰리고 네. 광화문 그리고 뭐 여의도 그리고 강남 라인, 이 세 삼각형이잖아요.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그렇게 몰리고 이제 주거지는 역세권으로 다 몰려 있고 이제 뭐 업무 시설, 그러니까 법인은 다 한쪽 업무 시설로만 몰리고 약간 이렇게 네.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역세권의 역할을 조금 더 하려면은 주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상업 시설이나 그 오피스 밀집되는 그런 게 역할이 역세권하고는 조금 더 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거주하고 주택에 있는 분들, 공급을 받은 사람이나 뭐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장기적으로 임대를 임차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그럼 그 역세권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큰 거죠. 뭐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혜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 주택 안에서 큰 생산성이 나오냐? 거기에 뭐 1인 사람이 생산성이 높은 활동을 한다라면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상업이나 업무 시설들이 들어가서 지역 경제나 뭐 그 지역 안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맞지. 단순히 집만 들어가서 거주 공간으로서 그 역세권의 역할을 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깝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역세권은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상업 업무 공간으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네네. 보시는 거죠. 네. 뭐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차량도 덜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역에서 점점 멀어지면 먼 곳에 상업 공간이 생기면은 나중에 그곳에 이동할 때 뭐 어떤 대중교통을 사용을 한다든지 차량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에 이제 주택 공급을 많이 했을 때 뭔가 사람들의 이동 수요가 네. 오히려 차량 수요가 더 늘어나고 뭔가 그 서울이 감당할 수 있는 교통 트래픽에 네. 더 과부하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면.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은 못 했는데 상당히 괜찮은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지적을 해야지 좀 세련되지. 아까 노트북 그거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좀 우리 방송을 봐야 되나. 진짜 방송 얼마나 고급진 게 많냐. 홍콩 홈 프라이스 인덱스 이런 거 누가 가지고 오나요? 네. 다양한 이런 생각들을 네. 의견들을 마련을 하고 좀 트렌드를 좀 읽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죠.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이 공급에 대해서 정말 계속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왜냐면 집값하고 결국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저희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이 서울 주변에 100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내년부터인데 만약에 서울 역세권에 고밀 개발해서 역세권에 정말 파괴적인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3기 신도시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 이 3기 신도시에 청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새? 아 진짜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3기 신도시 우리가 지금 뭐 망한 뭐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망한 곳들도 꽤 있지만 정말 3기 신도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잃어버린 20년이라기보다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지만 도쿄 이런 주요 도심은 계속 집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사실 위성 도시들이 망한 거죠. 위성 도시들의 빈집이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쿄 집값 잡겠다고 이제 위성 도시들을 많이 만들었다가 거기들이 다 이제 사람들이 안 사는 곳으로 3기 신도시 말씀 안 하셔도 이렇게 딱 띄워주시는데 딱 이렇게 여기 지금 입지가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3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에 만들겠다 했는데 서울 도심에다가 역세권의 공급을 막 때려버린다. 이거 이 3기 신도시 가망이 없죠. 그러면.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1, 2기 신도시도 주택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들 많이 하실 거예요. 1, 2기 신도시 그리고 특히 고양, 일산, 파주, 운전, 한강 이런 데는 진짜 열불이 터질 거예요. 네. 자식이신들보다 훨씬 앞에 고향 창릉이 생긴단 말이에요. 3기 신도시로. 근데 그거보다 더 안에 고밀로 주택이 공급되면은 더 안에 서울에 고밀 개발을 해주겠다고 하면 미치는 거죠. 이제 3기. 그럼 사람들이 3기 신도시에 호응을 할 것인가? 야씨 내가 차라리 서울 도심에 공급을 한다는데 서울 도심을 기다리지 내가 3기 신도시 가야 돼? 근데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단 말이야. 전매 제한까지 걸리면 전매 제한 맞아요. 내가 3기 신도시 한번 가면은 전매 제한 한 10년 8년 이렇게 가버리면은 어떻게 다음에 주거 이전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 줄 알고 8년 10년 동안 만약에 미국처럼 미국 주요 도시의 집값 그리고 아까 봤던 홍콩 집값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른데 만약에 자기가 주거를 한번 정했다, 전매 제한이 걸려 있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은 이제 내 생에 포기해야 되는 거죠. 막 갑자기 로또도 좀 힘듭니다. 로또 한번 맞아가지고 이제 음마 아파트 하나 살 수 있기 때문에 음마 아파트 사고 이제 추가 분담금은 못 냅니다. 네, 3기 신도시나 이런 지역들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게 된다면은 거기서 또 교통비나 이런 게 그 뭐 적자 때문에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질 수 있어요. 탈 수 있는 수용 인원들이 줄어들게 되면 교통비가 비싸거나 만약에 비싸지지 않는다면은 뭐 어떤 돈으로든 메꿔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참 계속 세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 시기 적절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뭐 내정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포부인 건지 뭐 무작정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변 그 후보자 분께서도 요즘엔 네트워크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정보도 빠르게 전파된다라고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다라면 그러면은 이런 발언 같은 거나 역세권 고민하겠다 뭐 내 눈엔 너무 잘 보인다 이런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은 역세권 반경 500m에서 저평가된 곳을 지금 불티나게 찾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역세권을 500m까지 늘린다고 가만 보자. 캠퍼스 한번 돌려보고 네. 500m 안에서 어떻게 보자. 다세대 정도? 뭐, 완전 저밀 주거지. 이런 데들은 정말 노다지잖아요. 그런데 고밀로 하겠다고 거기? 지금 용적률이 한 7, 50% 막 이런데 그걸 300%까지 하겠다고? 이런 대박이거든요. 그런데 다세대 내가 하나 가지고 있었다. 거기가 뭐 무슨 공공 재개발이든 뭐든 하나 찍혔다. 그러면 집값이 정말 수직 상승하는 거죠. 그다 입주권까지 나오는 거야? 아 입주권 이때부터는 거의 인생을 걸어야죠. 거기다 이제 아 우린 딱 걸어야죠. 다들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거. 인생 여기야. 딱 가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택 규제가 많다 보니까 상업이나 뭐 꼬마 빌딩 뭐 이런 것들도 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정말 지금 유동 통화량이 엄청 많이 풀려 있어가지고 정말 조심조심 해야 돼요. 네. 전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네.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데 국회의원분들께서 이런 것도 제발 지적했으면 좋겠어요. 이 도심 개발하겠다. 이거는 오늘 뭐 이제 변창흠 후보자가 나와서 제가 적어오지 않아가지고 이건 기억에 의존하는 거긴 합니다만 몇 번째인지는 몰라요. 첫 번째인가 두 번째가 이제 주택 공급 도심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거였고 네 번째인가 쯤에서 예, 그 뭐야 균형 발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서울 도심에 공급을 많이 때려 넣겠다? 이건 균형 발전하고 완전히 배치된 말이거든요. 둘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은 뭐 서울 집값만 놓고 보자면 사실 균형 발전이 실패한 데 있다는 것 같거든요. 뭐 제가 대략 뭐 자료를 가져왔는데 뭐 우리나라 기업 78만 개 중에서 서울에 30% 가까이가 몰려 있고 수도권까지 하면은 59%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거 아니 HM님 아주 확실한 답변 너무 좋다 답변 이거 불제가 첫째 둘째 투공간이었어요. 너무 이거 너무 좋아 이거 같아요. 이거 완전히 정답에 가까운 아주 좋은 넷째가 아니라 둘째였어요. 네 지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지. 균형 잡힌 국토 개발을 하겠다 이거랑 이건 완전 배치되는 말. 인데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 뭐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을 하겠다면서 수도권 뭐 서울 수도권도 아니고 서울 도심을 고밀 개발하겠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서울로 당연히 인재가 몰려들 수밖에 없고 왜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이버랑 카카오랑 시가총액이 10조 이상 차이 나는 거는 제주도와 서울의 차이다. 아, 지금 경기죠. 경기 아마 판교에 있죠, 네이버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괜찮은 인재라면 네이버를 지원하지 카카오를 지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지가 그만큼 중요한데 사람 이게 과연 균형 잡힌 발전과 상승이 가능한 이 HM님 완전 모범 답안에 가까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진짜 이런 말 알고 싶을 때 기프톤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의상 만드는 그게 아니죠? 아니죠. 하여튼 집중 못하셨죠? 아무튼 네. 균형 발전과 이 공급 수도권 도심 공급 이거 어떻게 방배동에 빌라가 많던가요 혹시? 방배동 2동 뭐 이런 본동 뭐 이런 데는 괜찮은 산 중인가요? 그냥 뭐 우스갯소리를 한 겁니다. 방배동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톡방에 어디 단톡방에 감사합니다. 인기가 좋으시네요. 인기가 좋다기는 시청자분은 없지만 그래도 뒤에라도 보시겠죠. 나중에 뭐 녹화본을 보시면 되죠. 녹화본 많이 보던데요, 생각보다. 녹화본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네. 요거 한번 짚어 보시죠. 우리 그 빅데이터화 해서 그 선제적 규제. 이거 진짜 거의 점쟁이 수준으로 해보겠다라는 건데. 미래인 줄 알았어요. 2077년 정도 된 줄 알았어요. 빅데이터로 규제 지역을 미리 지정하겠다? 대단한데? 저 아이디어는 진짜 그럴듯했어요. 이런 관련된 또 주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디어는 정말 그럴듯했고 이 뭐 골자는 그렇죠. 지금 뭐 지금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켜봐야 되잖아요. 3개월 정도 지켜보고 물가 상승률하고 집값 상승률을 비교를 해서 이 물가 상승률보다 너무 높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면은 규제를 한다. 이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빅데이터로 뭔가 오를 조짐이 보이면 사전에 규제 지역을 지정하겠다. 이거는 뭐 되게 그럴 듯한데 실험 가능한 빅데이터? 반대로 한번 재밌는 거 의견을 한번 드려볼까요?
뭐 한 어떤 커뮤니티 아니면 유튜버들이 네. 어, 여기 우리 빅데이터 우리 이쪽 띄워봅시다 하고 어. 어? 키워드 한번 같이 올릴까 한다면 어. 한 수천 명이 똑같은 키워드 예를 아, 들면 네이버 강, 실검, 실검 어, 강남 거죠. 재건축 한번 띄웁시다 한 다음에 빅데이터를 막 하는 거야. 어. 예? 그다음에 우리 재개발 한번 갑시다. 공공재개발 키워드 뭐 어. 장이동 한번 넣어봅시다 해가지고 어. 막 해요. 그래서 한때 그 검색어 네. 띄우기 막 그런 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작동할 수도 있고 네네. 또 인공지능 그 주식 같은 것도 예전에 한때 인기 많은데 요즘 인공지능 주식 같은 건 잘 안 하잖아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게 말이 좋아서 자연스러운 그 자료가 아니라 맛만 먹으면은 어떤 키워드 작업들을 해가지고 충분히 어, 뭐 해킹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작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제 거래를 가지고 해야지 그 미리 선제적인 대응한다고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키워드에서 잘못된 오류를 보면 규제 안 해야 될 때 규제해버리고 뭐 아닌데 잠잠한 데다가 그 막 규제해버리고 막 폭등하는 데는 조용하게 하고 막 그런 수도 있다니까요. 물론 제 생각에 뭐 빅데이터에 뭐 모든 걸 다 맡기진 않겠지만 약간 주식처럼 시스템으로 하는 주식들은 뭐 일정 수익률이 오르면 팔고 아니면 뭐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 뭐 저는 이 전제 자체가 뭔가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규제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좀 그래요. 그러면은 뭐 집값이 올라갈 만 하면은 규제하고 올라갈라 하면 규제하고 그럼 계속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긴지 뭐 실제로 근데 규제를 한다 해도 굳이 그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뭐 규제를 한 뭐 사실 그거부터 그래요. 뭐 규제를 한다고 해서 뭐 집값이 뭐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국토부나 어떤 뭐 정부나 힘을 너무 갖게 돼요. 말 안 들으면 너네 지정해 버려. 아 시장 통제력이 너무 강하다. 아 강해지죠. 시장 통제력이. 네. 뭐 판단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이거 빅데이터 하고 아, 이렇게 이거로 제시를 하는 거죠. 아 우리가 빅데이터로 이렇게 해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안 오르고 있는데 당신들이 규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라고 물었을 때 어 저희 빅데이터로 해보니까 그렇더라. 네. 라는 어떤 뭔가 이제 네. 근거? 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 버리는 게 그래서 이게 저는 충분히 뭔가 검토되고 나온 말인가 아니면 그냥 본인의 소신인데 어 뭐 검토한 바는 없지만 한번 내가 장관이 되면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다 라는 취지의 말인가. 학자 출신이긴 하니까 뭐 다양한 연구를 하고 아이디어 같은 게 있었겠죠. 근데 또 그 현실하고는 또 다른 거고 그러면은 굉장한 권력을 갖게 되고요. 또 어떤 지역구가 뭐 선거철이 되면은 지정 안 하고 또 되면은 지정하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선제적인 것보다는 아까 그 조금 늦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뭐 물가 상승률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수치 아니면 또 뭐 현장감을 갖춘 그런 그 데이터화를 해서 현재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라는 거로 해야지 어떤 수치 뭐 빅데이터 이거 빅데이터 이런 말 한때 유행이어가지고 뭐 너도 나도 빅데이터 하는데 이게 오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저도 이 빅데이터로 규제 지역을 뭐 검토하겠다. 선언적으로 참 좋았지만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권력이 물론, 너무 세요 그럼. 저도 물론 시장주의보다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획주의? 계획주의. 가깝지만 네. 그래도 이런 추정을 행정에 바로 활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네. 이 사람 뭐 집을 사는 사람, 청약하는 사람 뭐 아니면 뭐 파는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지는 않다.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보여주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인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벌써 6시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는데 1가구 1주택 법안 요 취지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었죠. 여기에 뭐 변 후보자가 이제 공감한다, 찬성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뭐 이 법안이 통과되든 말든 그러니까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행정을 하는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내가 이런 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하겠다. 내가 이런 취지로 법안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1가구 1주택 원칙 원문부터 보는 게 나을까요?
그 뭐 서울이 한 자가보유율이 한 60% 정도 되나요? 어, 그렇죠. 예, 그러면은 40% 뭐 도깨비방망이처럼 뚝딱 해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겠냐? 그거는 뭐 힘들고, 그러면은 집을 두 개 갖고 있거나 세 개 갖고 있는 사람들 것을 거의 뺏어서 주는 거 아니면은 뭐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건데, 뭐 그 공감하는 내용하고 이게 현실 가능성하고 그거랑은 다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의지, 가능성에 대한. 네, 의지 그런 거로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그리고 뭐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원문에 있었나 봐요. 네네네. 근데 아, 좀 아쉬운 게 아직도 이 투기라는 단어를 그렇죠. 지금 투기라는 단어를 아직까지도 쓴다는 게 조금 좀 아쉬워요. 그 말 한마디라도 네. 뭐 투기하고 투자하고 뭐 자산 뭐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그 하나가 다른데, 이게 투기라는 거는 진짜 너무 정치적인 그 말이에요, 조금. 그렇죠. 그리고 한쪽 그 반대쪽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직도 되게 뭐 범법자처럼 막 보는 그런 인식이라. 네, 그렇죠. 다른 사람. 다른 네.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근데 투기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투자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 저도 사실 좌쪽에 많이 가까운 사람입니다만, 집이라는 거는 거주의 개념이 당연히 있는 거고 네. 사실 인간의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네. 가장 합리적인 선택, 이 자산, 내가 뭐 나는 집을 하나만 갖겠다고 해도 이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욕심,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투자라는 말로 표현하면 집에는 투자와 어떤 거주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투기라고 표현하는 거는 당연 나는 집이라는 대상을 투자 목적으로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 인간의 욕심을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어떤 되게 배타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인식이 과연 옳은가? 그래서 이게 좀 현실과 미스매칭이 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뭐 토지 임대부 주택 이런 걸 공급하겠다거나 뭐 공공 임대 주택, 공공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거, 그리고 역세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곳이 아니라 좀 멀리, 정말 멀리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입지에 공급만 하면 되지 않냐 라는 마인드, 살 집은 있지 않냐, 뭐 내가 살 집은 어떻게든 주겠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집이 없어서 지금 다 나앉은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네. 근데 자꾸 이 거주의 목적으로만 이 주택 정책을 바라봤을 때 자꾸 수요 미스매칭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인식들이, 그래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그 공부하셨을 때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하던 시기나 뭐 소득이 한 1만 불 정도 되던 그 시기하고 지금 3만 불 정도 되는 그 시기하고의 그 주택을 보는 방식은 좀 변화를 해야죠. 지금 우리가 그 집을 딱 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 가격을 가지고 어떤 투기의 대상을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정도 성장한 나라에서 그냥 집을 단순히 진짜 실거주만 하는 그런 인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냐고요. 맞아요. 좀 인정해주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돈이 생기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 자동차도 소형 자동차가 혜택이 많아도 그렇죠. 좋은 차 계속 타잖아요. 예. 네. 그렇죠. 이거 휴대폰 아무리 그 싼 거 있으셔도 비싼 요금제 쓰시고 그렇죠. 신제품 사고 그렇죠. 그 본인이 버는 소득 안에서 적정한 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런 거를 뭐 죄악시하고 하는 거는 뭐 옳지는 않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한 걸 원문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9번이 네. 아니고 7번 자료네요. 7번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원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거 기본법의 개정안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1가구 1주택법이라고 하지만 뭐 원문을 딱 보면은 절대로 한 사람당 한 가구당 한 채만 가져야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사실. 기본. 네, 그냥 기본을 기본으로 할 것, 그리고 주택이 뭐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뭐 소유하거나 그러니까 무주택 실수요자한테 주택을 우선 공급할 것. 뭐 지금도 사실 청약 제도 자체가 사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긴 하잖아요. 무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가점제라는 게 다 이런 원칙에 한해서 하는 건데 요거를 아예 그 법안에 명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일각에서 뭐 한 주택 하나만 갖고 나고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뭐 사회주의냐 이거는 사실 너무 그 법안 원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오바. 네, 그건 좀 오바. 무리가 있지만 일단 원칙을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원칙을 갖고 주거 기본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그런 거는 뭐 사실 맞지만 투기에 대한 어떤 이런 발상을 봤을 때 좀 지금까지 그 부동산 하면서 그 강남에 재건축 투기 그거 잡으려고 하다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이게 자꾸 미스가 된다니까요. 사실 이게 유연해야죠. 생각이 좀. 이게 자꾸 투기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초창기 이번 정부는 계속 투자자 우리가 표현하면 투자자 나쁘게 말하면 투기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투기꾼이 주택 시장을 교란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런 거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실수요가 훨씬 더 주요했다. 네, 맞아요 그거는. 라고 네. 뭐 생각을 해요. 뭐 네. 주영남 이사님께서 또 오셨네요. 네. M2 통화량. 아 홍콩 3.8. 아주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팩트를. M2 통화량이라는 거는 GDP 대비 M2 통화량이라는 거는. 이 M2를 광의 통화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유동자금이라고 표현할 때 이 한국은행 M2 통화량을 갖고 오는데 뭐 우리나라의 뭐 이 말씀은 우리나라의 세계 평균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경제 여력보다도 더 유동자금이 많은 상태다라는 말씀을 네. 주용남님이 아주 네. 왜냐면은 아주 분석적이세요. 금융권에 있었거든요. 아하. 아, 그러니까 아하. 그 통화량이나 네. 그 돈 그 숫자에 좀 예민하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통화량에 대해서 또 은행권이나 금융권에 있었던 분들 분석이 통화량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긴 하거든요. 네,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일부 투기꾼 정말 일부 뭐 돈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말도 했잖아요. 뭐 중국 자본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그런 말은 그게 좀 오바예요. 우리나라 자체에 지금 통화가 되게 많은 상태고 진짜 돈만 조금 빌릴 수만 있다면 정말 여력이 좀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움직일 마음만 가지면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만으로도 정말 많은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그거를 너무 간과했죠. 실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거를 상당히 간과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시한 게 투기꾼들만 돈이 많다고 생각해요. 실수요자들도 돈 엄청 실수요자들이 돈이 진짜 많아요. 1주택 있는 사람들 돈 네. 얼마 많은데 뭐, 정말 무시하는 거지. 오히려 네. 어? 미시적으로만 봐도 전문직 분들 중에서 아 1주택자들 많습니다. 뭐. 정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전세만 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가만 보니까 내가 이 바본 거라. 내가 이 돈으로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내가 집을 사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통계적으로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실수요자 또 1주택자 맞죠? 이재용 회장도 그 다주택자는 아니죠? 아 누구야? 이재용 회장. 아 이재용 회장 모르겠네. 궁금하다. 그 네. 진짜 우리나라 10대 재벌들이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냐? 뭐 그쪽은 알아서 자산 아니 근데 빌려주지 않을까요? 공부를 좀 해 아니 그 좀 재밌는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우리나라 재벌인 사람들이 집을 몇 개 갖고 있는가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다주택자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아, 오늘 그 얘기 때문에 싸움도 났었어요. 오전에 이제 김진애 네.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은 저 매운맛입니다 그러던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걸로 비판할 그게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박덕 뭐 의원하고 뭐 이제 막 언급을 하신 거예요. 뭐 그리고 국민의힘 1인당 지금 자산이 뭐 48억에 달하는 뭐 그런 부르주아 정당이란 말을 썼나 아무튼 뭐 48억은 얘기했어요. 뭐 그런 정당이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 막 고성이 막 오가더라고요. 뭐. 근데 그분도 다주택자 아니에요? 김진애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한 지금 4개인가 뭐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대요. 아, 야나 여나 뭐. 아 몰랐네.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 근데 제가 예전에 뭐 기사로 제가 한번 다 털었거든요. 네. 민주당하고
뭐 당시 이제 세, 아 당시는 이, 뭐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지난 당이 뭐였죠? 국민의힘 전 당이 뭐였죠? 자유한국당. 아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시절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부동산 자산을 다 털었거든요. 그때 어 근데 실제로 민주당이 훨씬 낫긴 했어요. 야 이거 지금 속보 이런 거 진짜 문제 있다. 와 저런 말을 어떻게? 그러게요. 변창흠 후보자 하나 읽어주세요. 뭐 아까 어디였지? 뭐 여성은 화장 때문에 아침 같이 먹는 거 조심스러워. 뭐 이런. 근데 다 SH 사장 시절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SH 사장 시절 때 좀 적이 많으셨나 봐요. 정말 예. 그러니까 되게 막 다 이런 뭐 제보나 이런 것들이 SH 시절 게 나오잖아요. 2017년 게. 그러니까 진짜 적이 좀 많은. 근데 제가 그 알기로는 좀 주관이 되게 강하신 분이고 또 서슴없이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뭐 뭔가 이제 다 두루뭉술하고 뭔가 다 원만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보다는 좀 더 그렇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무튼 이거는 네. 뭐 다른 얘기였습니다만 네.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딱 여기까지인데. 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부동산의 모든 것, 저와 함께 하시죠.